자기가 빌런인 줄 모르는 사람이 빌런 특징. 보통 빌런들은 본인이 빌런인 줄 모르죠. 자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도 돌아온 메모장 컨텐츠고요. 오늘은 연애 관련이랑은 조금 다르게 사회생활하며 만나는 빌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비호감인 사람들이죠.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, 그리고 나는 또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한번 또 반성하게 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했던 별로였던 사람들 특징을 얘기해주면은 같이 공감하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이거 쓰면서부터 바로 생각난 사람들이 있어요. 모든 말에 반박하는 사람 있어. 부정적인 거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의견대로 반박해서 얘기하려 그래. 반박하는 게 똑똑한 줄 알고 계속 반박해. 이런 사람들은 진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고민 상담까지 해주잖아요. 야,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대. 그래서 아, 나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막 이렇게 얘기해. 그러면 내가 야, 너 진짜 속상했다 이러잖아. 그러면 아니, 속상한 건 아니고 힘든 것 같아. 아, 근데 그럼 너 진짜 힘들겠다. 아 힘든 것까진 아니고 그냥 좀 버틸만은 해. 아, 버틸만해. 그럼 잘 이겨내보자. 아, 근데 꼭 뭐 이겨낼 필요까진 없. 이런 애들 있어. 뭔 줄 알아? 남의 말에 공감하면 자기가 지는 줄 알아가 가지고 부정적인 거랑 좀 달라. 좀 뭐라 좀 생각 구조가 달라 나랑. 아니, 근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말에 공감을 못해줘. 모든 말에 반박하는 사람. 방금 한 3명은 스쳐 지나갔어요. 아니 뭐 3명은 아닌 것 같고 이러면서 계속 반대로 나가는 거지. 이런 거 진짜 얘기하기가 싫어져요. 그리고 또 바로 생각난 거,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. 아, 절대 안 돼요. 이거는 친해지면 본인도 손해볼 수도 있어. 이 뒷담화라는 게 한 명이 나한테 뒷담화를 해도 뒷담화는 같이 간 게 돼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뒷담화 하는 사람이랑 친해지면 나도 뒷담화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속할 수밖에 없어. 다른 사람들한테는 뒷담화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면 안 돼. 남욕하는 게 일상인 사람들이 있어요. 뭐 누구 얘기하면 근데 걔 좀 별로지 않아? 하면서 이제 남의 단점 얘기하고. 뒷담화하는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두 개가 있거든요. 뒷담화를 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야. 자기가 조금 질투난 사람이 있잖아. 그럼 그 사람을 욕해. 그럼 친구들이 같이 욕해줄 거 아니야. 그럼 내 편이 되거든요. 그래서 뒷담화해서 내 편 만드는 애들이 있어. 절대 안 돼. 그런 애들한테 끼지 마. 거기에 공감도 해주지 말고 그런 애들이랑 대화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냅다 다 그냥 사람들 깎아내리면서 본인 자존감 높이는 사람 있어. 자기 자존감 높이는 게 아니지. 사실은 자기는 가만히 있고 남들을 좀 깎아내려가지고 내가 최고야 이렇게 좀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둘 다 별로예요. 어쨌든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은 가까이 둘 필요가 없다. 아!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 있어. 아씨, 본인 얘기만 하는 사람. 남의 말에는 경청도 안 하고 자기 지 얘기만 하려고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. 남 얘기에는 어 그렇구나 근데 나는 하면서 다른 친구 얘기할 차례인데 그거 얘기 뺏어가지고 자기 할 말 다시 해가지고 자기 할 말 많이 하고 남 얘기할 때 핸드폰 하고 말 끊는 사람이 있죠. 적어도 말은 다 들어주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나도 이랬던 적 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맞아 야, 나 저번에 너랑 비슷한 일 있었는데 이러면서 친구가 재밌게 썰 풀고 있는데 말 다 끊고 자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 진짜 불쾌해. 뭐 한두 번이야 너무 진짜 대박인 이야기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끊는 적이 있겠지만 그냥 이게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. 말도 많고 목소리도 큰데 남 얘기 경청까지 안 하는 이 스페셜 종합 세트는 걸러야 됩니다. 그래서 경청해주는 사람 진짜 중요합니다. 그래 이것도 빠질 수가 없다. 부정적인 사람? 모든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랑 좀 다를 수 있어. 부정적인 사람은 뭐냐면 뒷담화도 많이 하고 모든 말에 반박하는 거에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. 그거 플러스 주변 사람들까지 부정타게 되는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. 뭐만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만도 엄청 많고 이거 하면 불만 저것도 불만. 뭐 같이 예를 들면 여행 갔어. 아 막 다리가 아프네 힘드네 그것까지 해야 되냐 굳이 여기까지 들려야 되냐 그냥 호텔에서 쉬자. 같이 있으면 힘 빠져요.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야 우리 저것도 해볼까 이거 하면 되게 낭만 있을 것 같은데 저것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이랑 난 되게 가까이 지내거든.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당연히 빌런이고요. 가까이 안 두고 있다. 아, 눈치 없는 사람. 눈치 없는 사람도 좀 어느 정도 빌런으로 보일 수 있어. 근데 이게 그냥 눈치 없는 거는 뭐 빌런까지는 아니거든요. 눈치가 없어서 누군가에게 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. 특히나 눈치 없는 사람은 다 같이 있을 때 좀 더 빛을 발하거든요. 단체 자리에서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같이 흐름 맞춰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주제를 이어가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순히 재미없다랑은 좀 달라요.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무례한 질문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하다가 분위기 싸하게 만들고 적당히 하지 말라는 말 못 알아듣는. 그러니까 눈치 없는데 눈치 있는 줄 아는 애들이 있어요. 눈치가 없는데 본인은 진짜 재밌고 눈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런 사람들이 좀 무례하거나 이래지면은 빌런이 되는 거지. 눈치가 없는데 본인은 진짜 재밌는 줄 알고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줄 알아가지고 지금 분위기 다 망쳐놓고서는 자기가 재밌어서 분위기 주도하고 있는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. 빌런이죠 이것도. 자기가 빌런인 줄 모르는 사람이 빌런 특징. 보통 빌런들은 본인이 빌런인 줄 모르죠. 아,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. 어떤 연락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솔직히
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들이랑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. 누군가에게 그냥 오늘 술 먹고 싶을 때 연락해서 술 먹고 평상시에 그냥 지내다가 어떻게 보면 나도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느낌일 수 있어. 아, 오늘 방송 쉬는데 술 먹고 싶은데 형 오늘 뭐해? 오늘 뭐 하세요? 어, 술 먹고.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이 술 친구가 필요할 때 연락받고 가고.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빌런 특징은 뭐냐면 진짜 좀 도움받아야 될 때 그런 부분인 것 같아. 진짜 약간 부탁이나 이런 것만 계속하고 이거 도와줄 수 있어? 이거 뭐 돈 좀 빌려줄 수 있어? 나 이번에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혹시 이거 좀 같이 와서 도와줄 수 있어? 작업 대신 해줄 수 있어?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재능 기부가 필요한 거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. 근데 진짜 그럴 때만 연락하고 막상 내가 먼저 연락할 때는 아 나 근데 그날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, 아 나 그날 약속 있는데, 아 나 그날 머리 아플 것 같은데, 아 나 그날 배 아픈 날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거절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빌런이 되는 거지. 식당 알바생분들께 하대하는 사람? 아 예의 없는 사람. 진짜 가깝게 지낼 생각도 안 해. 예의 없는 사람들은 날 티가 나도 예의 있는 사람들은 예의가 있어요. 조금 허세 있을 것 같아. 뭔가 생긴 것도 그렇고 막 머리도 길고 눈썹 스크래치 있고 이래가지고 막 좀 날티나게 생겼어. 근데 막상 어른들한테 잘하면 그 전혀 상관없어. 생긴 걸 떠나서 진짜 그냥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예의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. 예의 바른 건 진짜 중요합니다. 예의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뭐 빌런을 떠나서 그냥 진짜 걸러야 돼.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식당만 가도 느끼는 것 같아. 알바생분들이나 사장님한테 하는 행동을 딱 봤을 때 그 말투부터, 같은 멘트여도 그 사소한 말투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거 좀 주세요. 뭐 김치 좀 더 주세요. 뭐 많이 많이 좀 주세요. 약간 이렇게 그 서비스직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텃세 부리듯이 하는 애들이 있어. 내 돈 내고 하는 건데 뭐 이러면서 별로야. 아 훈수 두는 사람. 매사에 훈수 두는 사람 있어. 계속 가르치려 드는 사람. 거의 뭐 담임 선생님이에요. 뭐만 하면은 이제 아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, 너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거야, 이건 이게 맞아, 너가 아니라 생각해도 이게 맞아 막 이러면서 매사에 훈수 두는 사람도 있죠. 심지어 그니까 이 훈수가 정말 잘 알고 하는 거면은 나라도 배울 점이 있으니까 괜찮을 수 있어. 근데 대부분이 그냥 아는 척일 확률이 높아요. 어중간한 지식으로 자꾸 가르치려 하는 게 있지. 아 그래 그래 저것도 있다. 약속 계속 늦는 사람. 지각이 습관인 사람. 이것도 진짜 예의 없는 거에 가까워.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막혀서 5분 10분 지각하고 뭐 이런 거는 서로서로 솔직히 이해해줄 수 있잖아요. 차 막히는 건 진짜 예상이 안 될 때가 있어. 40분 걸린다고 떠서 50분 정도 여유 두고 갔는데 30분이 늘어나버려서 막 20분 지각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냥 그런 거 말고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애초에 그냥 한 1시 50분쯤에 슬슬 준비하겠다 그냥 이런 게 습관인 애들이 있어. 5분 10분 20분 늦어서 진짜 미안해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어. 그거는 서로 용서해주려고도 하지. 근데 그냥 내가 늦어도 상관없겠지 뭐 하는 그런 마인드인 사람들이 있어. 남의 시간도 진짜 중요한 건데 지각이 습관인 사람들은 남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지. 저것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.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.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주변 사람 눈치 보이게 만드는 거 뭔지 알아? 이것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부류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한테 화도 잘 안 낸다 그랬잖아요. 내가 화를 내면 분위기가 쌓이지잖아요. 이 내가 화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 눈치 보는 게 난 진짜 싫어. 반대로 자기 화났다고 주변 사람들 막 눈치 보이게 만든 사람들 있어. 말투도 막 싸가지 없어지고. 그러니까 나한테 화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 거야. 그런 것도 좀 별로죠. 잘 안 씻는 사람? 사회적 빌런이긴 하다. 은근히 빌런이에요. 같이 단체 생활하는데 한 명이 진짜 유독 안 씻는다. 그거 진짜 빌런이 될 수 있어. 신발 벗는데 진짜 청국장 냄새 나고 모자 벗는데 진짜 무슨 석유부자 머리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 어깨에 폭설주의보 내려있는 사람들이 있지. 검은 옷 입으면 어깨에 폭설주의보 내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잘만 하면 그걸로 눈사람도 만들 수 있어. 진심. 다른 사람한테 책임 넘기는 사람? 좀 있는 것 같긴 하다.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. 일단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남 탓하는 거지.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냥. 조별과제 실수했는데 남 탓으로 돌리고. 진짜 빌런이다. 아 반대로 약간 남한테 일 미루고 남 성과를 자기가 한 것처럼 교묘하게 꾸미는 것도 있겠네. 그거는 회사 생활에서 되게 많다던데. 선임이 후임한테 맡긴 다음에 선임이 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더라.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진짜로 본인 남 탓으로 돌린 걸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. 진짜 거의 리플리 증후군처럼 진짜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. 자기 합리화하고. 진짜 빌런이지 그게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사회생활하며 만나는 빌런 특징 11가지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거 말고도 빌런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것도 기대되는 게 댓글들이에요.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키워드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썰들을 좀 얘기해줄 수 있어요. 아 맞아 맞아 뭐 내가 이런 사람 만났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었다 하는 썰들을 좀 이제 포함하고 있는 댓글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댓글들에 본인이 만났던 빌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은 아 이런 빌런 들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